날씨가 더워질수록 다양한 디자인의 신발을 신는 시민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바닥이 얇은 신발을 무리하게 신을 경우 발바닥 통증을 유발하는 족저 근막염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취재 박현수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백화점. 노출의 계절 여름을 맞아 다양한 디자인의 신발이 패션 소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샌들이나 터프한 종류의 슈즈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굽이 두꺼운 웨지힐 샌들이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신발. 소비자들은 바람이 잘 통하는 샌들이나 각선미를 살려주는 터프한 하이힐 등 보통 기능보다 편리성과 디자인 위주의 신발을 여름철에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딱딱하거나 얇은 밑창의 신발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족저 근막염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족저 근막염은 족저 근막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가해져 발생하는 염증으로 평발이나 과체중으로 인해 발바닥 쪽으로 압력이 가해져 생기거나 자세 이상, 많이 걷거나 무리한 운동 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평소에 힐이나 굽 있는 신발을 자주 신는 편이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발이 막 디딜 때 찌릿찌릿하고 아픈 느낌이 들어서 인터넷 쳐보니까 족저 근막염 그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한번 찾아왔어요. 볼이 좁고 굽이 높은 힐이나 바닥이 얇은 샌들을 장시간 무리하게 신을 경우 그 충격이 발바닥에 고스란히 전달돼 족저 근막염을 초래합니다. 특히 충분한 휴식 후에도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발이 아프거나 가만히 서 있을 때에도 통증이 느껴진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족저 근막염 자체가 치료는 잘 되지만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저 근막염 자체에 걸리게 되면 하루 이틀에 낫는 게 아니라 보통은 한 3, 4개월 이상 더 길게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굽 높은 힐을 신어야 한다면 발가락 쪽이 넓은 신발을 최대 6시간 이하로 신고 샌들은 굽이 없는 것보다 2, 3cm 있는 것, 실내에서는 굽이 낮은 신발로 갈아 신는 것이 족저 근막염을 피할 뿐더러 발목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셔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족저 근막염은 일단은 뒤꿈치 쪽으로 좀 푹신한 신발을 신어야 하는데 뒤꿈치가 너무 낮은 신발을 신게 되면 오히려 족저 근막염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굽이 있고 좀 푹신하고 안정적인 신발로 신는 게 좋습니다. 하루 동안 쉴 새 없이 움직여 우리 몸에서 가장 피로감을 느끼는 발.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의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